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순간 북한도 말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한테 아마 지금의 조치를 없던 거로 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하면 우리도 대응하면 되죠. 이런 자세로. 일련의 상황에 볼 때 이미 9.19 군사 합의는 폐기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9.19 군사 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합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사 합의로 관련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주의로 함께 가져갈 것이냐,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정책의 제일 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남북 관계에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40:1, 50:1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현대전의 성격상 핵무기라는 전제를 빼면은 파란만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한반도 내에서 안정적 상황 관리로 위기 구조가 방지돼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에 상응한 그런 대응 조치를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도가 이 위협스러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전 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순간 북한 도발 못합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이제 전쟁을 금지하고 안 하고 평화를 지킨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런 거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조일항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송도 중지하고 그리고 전단도 살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었죠. 문제는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물론 그건 일부 타국자 단체에서 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전체 국민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쪽에서 볼 때는 이건 합의사항 위반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았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저쪽 위원장과 합의한 사실이라면 혹시 체면을 누구라도 그걸 안 하는 것이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게 대통령의 권위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불행히도 우리가 못 막았습니다. 안 막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막았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 입장은 안정적 상황 관리이고 그리고 위기 구조를 방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의하느냐 문제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저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이 평화 틀새 내에서 함께 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직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할 때 이걸 누구든지 막아야 되는 게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군 관할 공격 내에 민간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성이 있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기구류도 기구류에 보면은 무인자주 자유기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도 당연히 국방부에서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